저는 아주 어릴 적세 살에 경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저는 악몽을 꾸게 되었고, 송충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벽을 타고 제 몸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꿈을 항상 놀라 꿈을 꾸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였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미신을 지키고 유교 사상이 강하여서 아들을 못 낳아서 되게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장독에다 비손을 앉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갔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몸이 아프셔서 단골레라는 무당집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큰 구슬을 하였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3일을 무당, 법사 10명을 데려다 저희 집에서 큰 구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가정은 엄청 부유하게 자랐던 가정이지만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어려움 없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생활에 어떤 강한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에 보면 사탄의 그런 유혹으로 아버지가 생활력이 없다 보니 금전을 많이 방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어릴 적에 예수님 교회의 작은 교회의 장로교회라고 다니셨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도 몸이 아프게 되어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릴 적에 제가 성가대 노래를 할 때도 제가 쓰러지고, 중학교 때 제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전교 운동장 앞에서 가는 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저는 그날 전교 운동장 앞에서 제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반장인 단짝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그래도 그 여행을 시켜주었고, 그 어머니가 저에게 몸이 약해서 그 한약을 해주셨는데, 그냥 자주 쓰러진 경위가 단순히 몸이 아프고 허약해서 그런 경위로 하게 되었죠. 가세가 점점 기울어서 저는 고등학교에 갈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됐습니다. 저는 6남매의 맏이었고,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할수 있는 산업체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산업체학교에 들어가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몸이 더 허약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학업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1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엄하고 항상 뭘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엄하게 하셨던 아버지가 얼굴은 거멓고 몸은 야위어서 바람에 날아갈 듯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우시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야위었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처음에 그 손을 잡아주신 아버지의 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고 앞으로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는 말이,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이별이었고 저한테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보너스를 탔던 돈을 저희 아버지는 그 돈을 못 쓰시고 경희대 병원 큰 병원 다 다녔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간 경화증으로 돌아가셨죠. 그 돈을 손에 쥐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고 싶어서 눈을 못 감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희 집 앞에는 상등이 달려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점점 아프기 시작하고 귀신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불이 난 자리에 조금 있으면 정말 불이 났었고, 사람의 몸속에도 아주 희한한 병을 보게 됐고, 사람을 보면 희한한 말을 제가 하게 되고, 3교대에 근무를 하고 일하는 저로서는 그 일이 너무 벅찼습니다. 거기는 당직 공장이었는데 밤 12시에든 새벽에든 일을 하면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제 밑에 있는 동생이 가정이 어려워서 저는 동생까지 제가 엄마 아버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자고 그 데려왔던 길을 저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고생하였으면 되는데 저 동생까지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기계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뭐가 스르르 옵니다. 아주 거울이 제 사방으로 걸려 있는 거에 하얀 그림자를 머리를 풀고 제 곁으로 다가오면 저는 그 순간에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고 그냥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말로는 한 달 동안 물과 오줌으로 가루약으로 어떠한 변명인지 알아본다고 하였지만 어떠한 변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뇌파 검사를 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아주 이상한 뇌파가 저한테 흐른다고 그 경희대에 있는 의사 말씀이 미신 쪽으로 한번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를 업고 내려왔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는 항상 심장병 같은 그런 증세가 와서 가슴을 조이는 증상이 오면 저는 그 사이로 쓰러져 눈을 뜨고 보면 항상 병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남매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팥줄 모으 식당 모든 일을 할 때 저 때문에 그 직장을 마다하고 늘상 병원에서 제 병간호를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20살 학교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거기서 3명의 학생을 뽑는데 정말 좋은 기회에 직장을 가게 되었지만 저는 더 쓰러져서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저희 이모를 통해서 모속인 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은 통일교회에 다니시는 남편 문선명이라는 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따로 나와서 일을 하셨고 그 부인은 무속인의 길을 걸어갔는데 제가 이 길을 안 가려고 제가 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는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엄마가 보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새벽 4시면 몸빼바지에 버선을 씻고 제가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음식을 못하고 아무것도 해본 일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유리창이면 모든 굳은 일을 다 받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던 도중에 저는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오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저는 서울역에 제가 20살 때 슬리퍼를 거꾸로 신고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말 그때 말하는 임신매매들한테 끌려갈 뻔한 적에 어떤 아저씨 도움으로 경찰서에 갔었기도 했고요.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홀로 서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저는 반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고 글을 쓰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였고 저희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곳으로 끌려가는 제 자신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마냥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적지만 제 가족하고 동생 품에서 살고 싶고 그 병을 정말 낫고 싶었지만 한 번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가 벗어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생활을 하고 결론은 뛰쳐나왔고 제가 잠깐의 시간에 아주 잠깐의 몸이 괜찮은 상태에서 모나미하고 비비안이라는 좋은 직장을 다녔고 그 와중에 또 좋은 케이스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에 왔지만은 그 기회마저도 몸이 아파서 저는 직장을 간두고 동생하고 자취를 하였지만 저는 밤이면 밤마다 이상한 무속인의 말을 옥황산제라는 희한한 말을 하며 빌면서 하는 제 모습 중에서도 저희 가족인 동생조차 저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다 못해 집으로 저를 데려가서 밤낮 없이 저를 간호를 하였지만 별 수가 없고 남묘 호랑개교를 믿으면 괜찮다 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남묘 호랑개교는 동쪽을 보고 염주 같은 것을 돌리고 하고 12시에 과회를 차려놓고 하였지만 제가 그거를 하는 동안 정말 말을 타고 사탄의 마귀들이 오는데 귀신들이 떼거지로 저희 집으로 달려들기 시작했고 저는 제 입에서 벌레 같은 것을 기어나오는 것을 손으로 제 혀를 제 입안을 피가 나도록 밟으면서 빼내야 된다는 목숨으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처럼 검은 옷을 입고 저를 데려간다고 문 밖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어린 아이의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풍선을 달아달라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사람을 보면 이상한 점을 보게 되고 그 점이 맞아떨어져서 사람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자꾸 꾸고 그것을 자꾸 보게 된 저희 엄마는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저는 날달이 다 되어서도 48kg 점점 말라 밥을 못 먹고 잠을 안 자고 전혀 밥을 먹고 싶지도 않고 밥 냄새도 싫고 그렇게 굶는데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30kg가 조금 넘을 무렵 저희 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 그래 신을 받자 한번 가보자 해서 다시 저를 데리고 무당집을 갔지요. 저희 집은 저의 병간으로 인해 어려운 과정에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그 무속인을 만나서 신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조상리를 들어가서 하는 순간 저한테 신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강신무가 되었고 우연찮게 그 길로 신을 받게 돼서 제가 꿈꾸던 생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길은 접고 정말 귀신에 들면서 신을 받게 됐습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도 밤에도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알지도 못하고 학문으로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 세계에서 저는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산에 가서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정말 목욕을 하고 기도드리고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매달리면서 갈구를 하였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은 아닌데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고 물질이 어려워 금전이 어렵다 보니 결론은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죠. 제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늘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로 삼았던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 길을 접게 됐고 제가 다녔고 저희 집에 오셨던 신도들은 다 절에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을 했을 때 어디 가서 절대 굿을 하지 말고 하면 할수록 귀신을 조상을 섬기고 과일을 넣고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귀신은 찾아들었고 또 점점 그 물질로 그 귀신에 갖다 바쳐야 되만 됐고 정상적인 저의 뇌는 아주 태보가 돼서 나중에는 저는 멍청이가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우울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자폐증 환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친구를 정말 믿고 제가 사회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고 바깥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그 친구만 의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돈도 갖다 맡기고 저희 어려운 저희 엄마하고 사는 동생의 집까지 팔아준다는 말에 정말 사업을 하고 그 집 엄마 아빠 또 오빠도 가족도 모두 알고 11년을 지낸 친구처럼 지나고 제가 아플 때 늘 병원에 데려다주고 저에게 항상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전 정말 진실한 친구라고 믿고 의지를 했지만 결론은 그건 또 다른 저한테 배신의 상처로 저희 집은 길거리에 생각지도 않는 경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저희 엄마는 길거리에 저희 온 가족은 남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저는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고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문 좀 막대하였고 그 오빠도 찾아갔지만 문 좀 막대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고 저한테 따뜻하게 해줬던 그 친구는 자기의 아파트 문을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길을 헤쳐야 될지 증거 자료도 하나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저는 막막히 하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가족한테 너무 죄인을 많이 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죽음으로써 편지를 남기고 이 억울한 사연을 누군가가 알아주어서 풀 수 있는 마지막 제가 다짐을 하고 있었을 시에 저희 사돈어른을 만나서 사돈어른의 따뜻한 말씀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연찮게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배웠고 따뜻한 말씀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살아오신 생활의 터전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따뜻한 말씀은 제가 세상에서 정말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용기를 내라고 아주 긍정적인 사랑의 품으로 저를 보담아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저한테 귀신의 병은 고칠 수 있다고 하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제 병을 고치고 싶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왠지 저희 목사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실 것만 같았고 제가 바닷가까지 가고 더 이상 벼랑 끝에선 저는 갈 자리도 없고 죽음을 앞둔 저에게는 이 길이 그 길이라면 저는 정말 따르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도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에 도착하였고 사도라는이 차 운전하에 목사님 두 분하고 저는 동생들 셋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가서 목사님이 점심 구내식당을 사주었는데 제가 느낀 그곳은 정말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로 보였고 백혈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였고 마치 암으로 걸린 사람으로 보였고 제가 잘못된 것은 모르고 제가 병든 건 모르고 반대로 제 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말은 하였지만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 따를 뿐이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함성 소리 무엇을 저렇게 갈구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에 저는 도대체 저 감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감사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지난날 저의 모든 살아온 잘못된 길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사탄의 말은 한순간에 사탕 발림으로 20년을 넘게 어렸을 때부터 고통의 세월은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이렇게 어려워서 이 자리에 오늘 오게 돼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듣게 되었지요. 목사님은 가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뛰쳐나가면 안 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뛰쳐나가는 고통의 이유로 말할 수 없었고 머리는 돌로 깨트리는 것 같고 제 심장은 터져나갔고는 같고 말할 수 없어서 정말 끝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잠기 시작하고 저희 신목사님은 저에게 손을 얹으시고 불같은 저에게 기운이 전해지면서 저는 무섭고 두렵고 이 손조차 치우고 싶었고 목사님한테 정말 욕을 하고 싶고 뿌리치고 때리치고 싶었지만은 목사님은 그래도 저를 온 힘을 하며 땀을 범벅이로 흘리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엾은 저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면서 기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에는 이상한 증상이 오며 가래를 토하기 시작하였고 말도 없는 소리를 질렀을 때 옆에 계신 성도님들조차도 저에게 기도의 응원을 희망해 주셨고 하여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온 순간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사도너른이 그 음식을 바라본 하늘을 바라보는 나뭇잎의 햇살은 정말 그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는 그 푸른 나뭇잎은 생명이었고 그렇게 따사로운 햇살은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고 느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연의 심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공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모르고 언젠간 내가 죽으리라 일찍 죽을 거고 늘 자살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생각을 하는 저에게는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고 제 용서를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올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나왔던 앞전에 그 병든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밝은 모습이었고 너무너무 웃음을 머금은 모습이었고 제가 아팠던 그 환자들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서로 사랑으로 포옹을 해주고 서로 따뜻하게 입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감사하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희 21일 기도와 목사님은 소송을 진행 중에 부목사님의 많은 사랑과 격려로 저는 학업에 대해 잘 모르는 목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면서 생각도 하나도 나지 않는 저에게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주기 시작했고 저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 사도라고 목사님은 새벽 3시에 밤 2시에 잠을 안 자고 오로지 저희 가정에 매달리며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봐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고 그 친구가 그렇게 배신한 그 여자한테 경찰서에서 좋다 한마디 말을 못했던 저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귀신은 나갔지만 그 뒤로 일주일에 위로 토하고 아래로 토하고 귀신의 집을 지녔기 때문에 엄청난 더러움이기로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일주일의 고통은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토하고 밑으로 토하고 음식의 냄새조차도 맡을 수가 없고 구역질을 반복을 하고 12시에 예배를 볼 때는 검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원 저희 예배 주님의 아름다운 그대로 저벅저벅 소리가 나고 머리끝이 하늘로 섰지만 목사님이 따뜻한 손을 잡고 설교를 마시면 그 생각은 온데간데였고 따뜻한 불기운이 저의 몸으로 전해지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저에게 전해지면서 저는 용기를 얻고 매일매일 귀신하고 싸우고 목사님이 저에게 보혈의피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담아주실 때 저는 새로 하나로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아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철보산 민족 기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저하고 똑같은 나를 잡아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제가 느낀 철보산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카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제가 이상한 증상이었습니다. 술 한 잔을 먹으면 기분에 취한 것처럼 아주 따뜻한 몸이 제 몸에 흘렀고 2층으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때는 쿵짝쿵짝하는 찬양의 성도들의 목소리와 열창하는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조여왔던 심장은 어느덧이 나사처럼 부러지면서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따뜻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였고 주님을 찾게 되었으며 눈물의 회개로 두 손을 모아서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 두 손을 하늘 높이 주여 주여 힘차게 외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 감사드림을 말씀을 드렸을 때 회개의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목사님 맨 앞에 단상에 섰을 때 저하고 똑같은 아이의 귀신의 행동으로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강원하실 때마다 기도원에 다니면서 저와 같은 증상의 그 병을 고치시고 목사님이 하신 간증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치 저의 오늘에 있었던 일을 저희 신목사님이 데려다 그 자리에 놓아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시려고 해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난날에 제가 뼛속까지 바늘로 온몸을 쑤시며 고통을 받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고 가족도 몰아보고 이상한 햇소리로 항상 환청에 들리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난날 제 모습 제가 우상 숭배하였던 지난날 모든 죄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필름처럼 지나가는 옛날 과거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였을 때 저로 이 구렁텅이에서 죽음으로 몰아본 그 친구라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리라고 믿는다고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제가 제 몸을 감싸 안으며 기도할 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고 저의 생명이 인간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저의 인간의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제가 제 스스로 몸을 감싸 안으며 저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목사님이 여러 성도들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저의 집사님, 권사님, 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원에서 저희 주님의 아름다운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는 그분들 하나하나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에게 저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주신 지금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따뜻한 성도들의 사랑으로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사랑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저희 사도너른이 용기와 목사님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설교 말씀과 현실의 세계에서 한 발 세상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저는 돌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리석고 아이 같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성장하고 발전한 길에 여러분의 사랑에 집사님들 성도들의 마음은 응원과 성원으로 저를 사랑으로 많이 감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